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 밤에 방송을 킨 이유는 윤호중의 오판. 제가 요즘 계속 그 서울시장 이게 뭐냐 그러면서 취재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고 있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전략공천이라는 자체는 반대예요. 그렇죠? 전략공천이라는 자체에 반대합니다. 전략공천을 하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에 당대표를 해갖고 시스템 공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전략공천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계파들,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한 명을 내리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략공천이라는 거는 제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전략지역은 찬성이에요. 전략지역은 찬성.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전략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말은 전략 공천과는 다릅니다. 일단은. 왜 전략 지역으로 선정을 했냐? 우리가 솔직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현재 송영길 대표, 박주민 의원님, 정봉주 의원님, 김진애 의원님, 그리고 나머지 이름 모를 두 분, 그리고 총 6명이 서울시장의 후보에 어떤 등록을 했어요. 그렇죠?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전략 공천과 전략 지역. 이 여섯 분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두 명은 몰라요. 그쵸? 근데 네 명이,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팬심을 떠나서 인정할 건 인정을 하자고. 송영길, 박주민, 정봉주, 김진애, 이네 분이 우리가 봐도 사실 오세훈의 상대가 안 되죠. 현재는.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두 자릿수 이상 차이가 나고, 우리한테는 좋은 후보들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약하잖아요. 그쵸? 냉정하게 보면 약합니다. 그래서, 전략 지역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현재 후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는 들어올 수 없죠. 현재 이 여섯 분 외에는, 딴 후보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 지역이라고 하면, 나머지 현재 후보는 등록을 안 했지만 다른 바깥에 있는 후보들 만약에 인지도가 높은데 나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포기했던 사람들이라도 이 사람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까지는 오케이. 나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래, 내가 봐도 네 명은 좀 약해. 만약에 뭐 강경화라든지 그뭐 김현종이라든지 뭐, 추미애, 박영선,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넣고, 뭐, 이낙연도 심지어, 뭐, 이낙연은 될 일도 없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경선을 한다. 그럼 오케이. 근데, 윤호중의 오판이 뭐냐면, 말은 전략 지역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했죠. 아니, 왜 그러면 전략 지역으로 했냐. 그렇죠? 왜 전략 지역으로 했냐? 남들이 볼 때는 후보 등록 안한 이낙연을 추대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을 볼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네 명이 약하다는 이유로 제3의 후보를 노골적으로 전략 공천을 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응? 꼼수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 많이 다들 그쵸? 괜히 네 명이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낙연을 꽂으려는 전략공천 아니냐 이렇게 다들 의심하잖아. 응? 저는 다 까놓고 취재를 했어요. 했더니 그러니까 윤호중의 오판은 뭐냐?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우리끼리 싸우는 게 지긋지긋하지 않냐? 지긋지긋하죠. 그랬더니 지난 대통령 경선에서 정세균이 김부선을 꺼냈고 이낙연이 대장동을 꺼냈잖아요. 다 알고 있죠? 정세균이 김부선 문제를 꺼내갖고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좀 문제가 있었고 정세균과 이낙연이 대장동을 꺼내갖고 사실상 확전을 시켰고. 그러니까 지긋지긋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는 경선 없이 여론조사로, 응?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좀 이상하잖아. 그럼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할 거냐. 그때는 뭐 여론조사 기간 3개에서 4개를 고른다. 아니 여론조사 기관만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당원들이 수긍을 할 것 같냐.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 말 끝까지. 아니 여론조사 3-4개 돌려서 말도 안 되는 후보가 되면 당원들이 그거를 수긍할 것 같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윤호중이 오판하고 있다. 당내 지지자들이 싸울까봐 경선을 안 하고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하는 자체가 이거는 오히려 더 큰 분란이 된다. 그래갖고 제가 건의하는 게 뭐냐면, 뭐 우리가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뭐 시간상 뭐 막 다 돌아다니면서 뭐 연설하고 그러지 못하면 후보 토론 1회, 그렇죠? 후보 토론 1회, 그 다음에 연설 1회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나오고 싶은 사람, 후보 등록은 안 했지만 나오고 싶은 사람, 왜 안 나온다는, 뭐 이낙연 이름이 왜 나오냐? 어? 이낙연 뭐 지금 나온다는 소리도 없는데 왜 여론조사만 가지고 해갖고 만약에 이낙연이가 많이 나오면 이낙연 그거 전략공천하려는 거 아니냐? 모두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 응? 모두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전략 지역으로 만약에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 진짜 순수한 의도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진짜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방송 토론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안 나온다는, 결국은 추대 형식으로 가지 않으려 그러면, 당원들을 의심하게 안 하려 그러면 방송 토론 1회, 그 다음에 연설 1회, 그런 식으로 해갖고 당원들이 온라인 투표, 그 다음에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경선이잖아. 제 말 이해해요? 제 말 이해하죠? 토론 1회! 뭐, 지금 민주당이 뭐, 그 검찰개혁 이것도 하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아니, 방송 토론 1회! 연설 1회! 그거 다 듣고, 권리당원들과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온라인 투표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50하고, 그런 문제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잖아. 그게 경선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하지 말고 방송토론 1회 당원과 지지자들이 보는 데서 다 하고, 거기서 안 나오는 새끼들은 후보가 안 되는 거지. 굳이 안 나온다는 사람을 나오게 이름을 끼워갖고 여론조사 돌려갖고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로 하면 그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해요? 만약에 이낙연은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 말도 없어. 근데 갑자기 여론조사를 돌려갖고 이낙연이 1등이야. 그럼 이낙연을 전략공천한다? 그러면 윤호중이가 오판을 하고 있는 게, 싸우는 게 지겨워서, 당원끼리 싸우는 게 지겨워서, 그러면 야 어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1600만원을 지지했던 당원들이 나오지도 않는다는 애가 여론조사만으로 1등을 했다 그래갖고 이거를 수긍을 하겠냐고. 어? 안 그래요? 누가 이거를 수긍하겠냐고요. 여러분들 수긍할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이 이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별로 없고 민주당이 전략 지역으로 했다 그러면 나오고 싶은, 후보 등록은 지금 못했지만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와라. 나와서 방송 토론 1회, 그 다음에 각자 연설 1회,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이 투표를 직접 온라인 투표로 투표해서 반영을 하고 거기에 여론조사 합쳐갖고 그렇게 하면 당원들의 민심이 포함되면, 그러면 말도 없이,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지 않냐. 후보들끼리 싸울까봐 겁날 일도 없지 않냐. 후보 토론 1회인데 무슨 얼마나 싸우겠어요. 뭐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안 그래요? 후보들끼리 싸울까봐, 또 싸울까봐 뭐 그러면 지지자들이 갈라지고 그럴 필요 없잖아. 후보 토론 1회를 하든지 2회든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연설 돌아가면서 연설 자리 후보들 연설하고, 어? 아니 그러면 싸울 필요 없잖아요. 방송 토론 만약에 1회 딱 하는데 뭐 2시간이건 3시간이건 하는데 거기서 네거티브 하다가는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왜 나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당원들도 불만 없고, 어? 누가 봐도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어? 나오지도 않겠다는 사람 이름 집어넣어갖고, 나오지도 않겠다는 사람 이름 집어넣어갖고 그거를 여론조사로 해갖고 갑자기 이낙연이 됐든 누가 됐든 송영길이 됐든 누가 됐든 누가 인정하겠냐. 어?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윤호중은 오판이 뭐냐, 정세균, 이낙연이 이재명 공격하는 거 보지 않았냐, 결국 우리끼리 싸움 시작되지 않았냐, 그래서 경선 대신은 여론조사,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오히려 더 싸움을 더 부추기는 거다, 어떤 지지자들이 이걸 수긍하겠냐. 응? 아니 여러분들 수긍해요? 저도 수긍 못해요. 어? 저는 진짜 수긍 못해요 이게. 응? 이거 윤호중이 오판하는 거예요. 응? 이게 정말 지금은 정해진 건 없다. 경선을 실시하든지, 그러니까 그 경선의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여론조사 갖고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건 수긍 못하죠. 그래서 제가 보면 윤호중의 오판은 당원과 후보들끼리의 싸움이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전략 지역으로 선택을 해서 그 전략 지역에서 지금 후보 등록 안 한 사람들 중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까지는 오케이야. 지금 현재 나온 4명이 약하다고 보이니까 거기까지는 오케이 난. 근데 굳이 서울시장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사람을 이름을 넣어서 여론조사만 돌려서 그 사람에게 만약에 여론조사 많이 나왔다고 갑자기 꽂아주면 그걸 누가 인정하겠냐고. 그래서 방송 토론하고 후보 연설하고, 그래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투표, 온라인 투표로서 형식적이라도 경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윤호중 오판하지 마라. 본인이 착각이 후보끼리 싸움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또 분열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런 전략 지역을 한 다음에 여론조사에 의해서 내리꼽는 거는 이거 당 쪼개지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윤호중의 오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렇잖아. 당원들이 직접 투표해야지. 온라인 투표로 후보 토론 보고 방송에서 하는 그 연설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 권리당원이 투표를 해서 거기서 1등 나오는 사람이 누가 됐든 밀면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불만 없지 않아요? 우리가 투표했어. 우리 뭐 50대 50으로 여론조사 뭐 그 당원 뭐 50대 50 했어. 우리가 투표한 다음에 1등이 누구 나오든 그럼 우리가 더 이상 불만 없이 그냥 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윤호중이 오판하고 있다. 응? 윤호중이 오판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더 큰 싸움 난다. 더 큰 싸움 난다. 저는 저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 드렸고, 진짜 우리 당심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쵸? 이낙연은 여러분들 관심거리도 아니야. 제가 말한 이 방법대로 하면 이낙연이 나오고 싶으면 토론에 나와야지, 그치? 이낙연이 서울시장 나오고 싶으면 방송 연설에도 참여를 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나오고 싶으면 토론에 참석해라. 네가 나오고 싶으면 방송 연설에 참석해라. 그렇게 되는 거고, 네가 또 추대나 그런 거를 바라면 안 나오겠지. 응? 상관은 안, 신경 안 써도 돼. 나오고 싶은 사람 나오라는 거야. 왜 나오지도 않겠다 뒤에서 거물인 척 하는 애들 이름만 넣어갖고 돌리냐. 이거는 당신과 괴리감이 있다. 응? 아니 지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 그래. 안 그래요? 나오고 싶으면 나와. 나와서 당원과 국민 여론 겸허하게 수용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럴 나올 용기도 없을걸 떨어질까봐? 내가 보면 떨어질까봐 용기도 없을걸? 안 나오면 그냥 서울시장 배제하면 되는 거고, 내가 보면 못 나올걸요? 그냥 그 양반은 추대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했어요. 더 큰 분란이 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여론조사 누가 믿겠냐.
여론조사 기관 3개, 4개 빌려갖고, 거기서 1등 후보 하는 사람을, 이게 누가 수긍을 하겠냐? 어? 이걸 누가 수긍하겠냐? 이건 수긍 안 된다. 방송 토론, 그 다음에 후보자 연설 듣고 당원이 투표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론조사, 이렇게 해갖고 합쳐갖고 해라.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은 아예 후보의 자격도 없는 거지. 저는 그렇게 이왕 전략 지역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강경화 후보자는 좀 안 하실 것 같아. 제가 보면 아니 이렇게 해야지. 아니 말만 여기저기서 군불 떼는 게 아니라, 아, 하고 싶으면 정정당연하게 나와서 방송 토론도 하고 해야지. 근데 방송 토론 안 나오는 자체가 후보가 될 마음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제껴놓으면 되잖아. 그쵸? 그럼 제껴놓으면 되잖아. 이낙연, 너 서울시장 하고 싶으면 나와! 치사하게 뒤에서, 딴짓거리 하지 말고, 정봉주, 뭐 누구 다 붙어! 나오고 싶은 사람들.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와서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해! 그럼 되잖아. 그러면 당원들이 보고 판단을 하면 되지. 어? 박영선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다 나와. 정봉주, 송영길, 김진애, 박주민, 뭐 박영선, 뭐 진짜 나올 마음 있는 사람들 다 나와. 그게 흥행이지 뭘. 안 그래요? 싸울까봐 뭐 경선 뭐 그냥 100% 여론조사로 한다? 말도 안 된다.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제가 취재해보니까 여론조사로 전략 공천을 할지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을 할지 아직 정해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윤호중이 오판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이론 같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싸울까봐 그러냐. 정세균이 김부선을 깎고 이낙연이 대장동을 까면서 얼마나 대선 경선이 치명타를 입혔냐. 그거는 니네들이 잘못한 거지 지지자들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 아 그래요? 아니 이건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지 지지자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긴급하게 오늘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취재를 했더니 현재 이런 상황이다. 그렇죠?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고, 저는 무조건 방송토론 그리고 후보자 연설 그리고 당원투표 꼭 들어가야 된다. 당원투표 꼭 들어가야 된다. 당원투표 패스하고 여론조사로 했다가는 윤호중이 오판하고 있다. 그러면 당 쪼개진다. 난리 난다. 당원들의 마음을 묻지 않는 서울시장 후보는 있을 수가 없다. 제가 오늘 정확히 알아봤어요. 제가 오늘 진짜 열심히 취재했어요. 열심히 취재하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당원들은 아무리 이낙연이 싫어도 그럼 나와라 정정당당하게. 그쵸? 나와서 경선을 해서 표의 심판을 받아라. 지금 모두가 윤호중이가 이낙연을 전략공천으로 꽂으려고 생각한다.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전략지역으로 한 자체가 이낙연을 추대하려고, 이낙연을 전략공천으로 꽂으려고 윤호중이가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토론하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으면 그럼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해라, 그리고 방송 연설해라, 그리고 당원들이 투표하게끔 해라. 분명하게 저는 전달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윤호중 의심받기 싫으면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진짜 무슨 의도인지. 그쵸? 아니 말장난도 아니고 전략지역이라고 하면서 전략공천과는 다르다.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전략지역이 뭔지 물어봤어요. 전략지역으로 지정을 해야만 후보 등록 안 한 사람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후보에. 그럼 후보의 경선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누구든지. 그럼 본인들이 참여하게 해라. 그냥 참여할 의사도 없는데 여론조사만 돌려갖고 추대하는 거 아니냐. 그게 전략공천 아니냐. 응? 토론해라, 방송 연설해라, 당원과 지지자들이
선택가끔 해야지 더 이상 분란과 싸움이 없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는 제가 할 일은 다 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그대로 전달해주고 이러다가 윤호중 당신이 결국은 이 일을 꾸미는 거다. 추미애도 나오고 박영선도 나오고 뭐 나오고 싶다면 다 나와라. 그렇게 해갖고 반드시 당원들에게 물어라. 그거는 지금 안 통한다. 제가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난 너무 직진이잖아. 그 윤호중이 전략공천으로 이낙연 지금 세우려고 그 똥파리들 그 뭐야 그 수박들한테 압력을 받아갖고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 어? 나 또한 그런 의심이 든다. 어? 물론 윤호중은 이해찬계고 수박들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거 싹 깔아야지. 어? 나는 생각한다. 근데 에 나는 윤호중은 수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름 이해찬 대표의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굳이 후보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전략지역으로 바꿔갖고 이거를 여론조사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낙연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모두가 그렇게 의심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얘기를 제가 윤호중한테 직접 한 건 아니고 윤호중 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한테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